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이정환 대표님 모실 거예요. 이정환 대표님께서 오늘 LG그룹에서 일어난 이 가족들끼리의 경영권 분쟁, 상속 분쟁, 요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도 보도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 이 문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정원 대표님이 매일 새벽에 발송하신 슬로우 레터의 구독자인데, 오늘 이선균 씨, 배우 이선균 씨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해서 이 레터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주 공표, 그리고 받아쓰기 언론의 희생자였다. 그런 이제 진단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스포일러니까 이 슬로우 레터 구독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슬로우 뉴스, 슬로우 레터. 날마다 아침 7시에 발송합니다. 네, 아침 7시에 새벽마다 부지런히 발송해 드리니까 잘, 저 그거 하나만 보면 하루 뉴스가 딱 정리되거든요. 여기 멘트 아이디어도 많이 얻으니까 한번 구독해 근데 보시고요. 방금 그 이준석 대표 연설문 비교한 건 정말 탁월한 분석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화기애애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LG그룹 경영권을 추적 보도, 그 분쟁을 추적 보도를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많이 뭐본 분도 있고, 근데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있다고. 일부 법정 이제 공방을 다루긴 했는데, 사실 그 뒷이야기를 알 수가 없었죠. 이 구강모 회장, LG 회장이고요. 어머니와 두 동생이 이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가 이새 모녀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히 적나라한 뒷이야기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 모녀들을 직접 인터뷰한 거죠? 핵심은 이제 구본무 전 회장,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 유언장 대신에 이제 메모가 있는데, 이 메모에 이 구강모 아들에게 모든 경영재산을 물려준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메모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느냐, 이게 유언장을 대신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고, 정작 또 중요한 건그 메모가 사라지고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아, 그래요? 없고, 그새 모녀는, 어머니와 두 딸들은, 동생들은 그 메모를 본 적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서 이제 자칫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따졌을 때 구강모 회장의 그 지분이 상당 부분 이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 메모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그러면은 그 어떤 식으로 분배하게 되는 거예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하게 되는지 이제 좀 보여주실 수 LG가 있겠어요? 경영재산과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경영재산은 아들에게 다 물려준다라는 게그 메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재산, 이제 경영권과 관계없는 개인재산은 이제 뭐 미술품이라든가 뭐 등등등은 쪼개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이 삼남매가 나눠 갖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 자산의 75%를 아들에게 물려줬고요. 나머지 25%만 이제 새 모녀가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나누게 되면, 법적 유언장이 없을 경우에 법정 상속 비율로 나누면 어머니가 3분의 1을 가져가게 되고요. 어머니가 절반을 3분의 1 가져가게, 나머지를 이제 또새 남매가 또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율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그렇죠. 그림 보면 나오는데, 맨 위에 그러면 이제 구본무 전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난 뒤에 이제 저 까만색 부분이 구본무의 지분이고요. 맨 오른쪽에. 예,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이제 아들, 그리고 빨간색이 삼남매, 새 모녀가 어머니와 됩니다. 자매. 예, 새 모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지금 상속된 상태가 두 예, 번째 가운데, 예. 그래도. 네, 그게 이제 가운데. 가운데 보면 아들이 지분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러네요. 이 아들 옆에 파란색, 좀 짙은 파란색으로 된게 사실 이제 구강모 회장의 친아버지. 아, 사실 그러니까 네네. 구강모 씨가 이제 구본부 회장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는데 일찍 죽었죠. 죽으니까 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이제 양자로 기렸고요. 친아버지는 또 따로 있는데, 친아버지가 이제 구강모 회장의 우호 지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두 번째 줄을 보면 파란색이 굉장히 많죠. 맞고 빨간색이 적은데, 만약에 법정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이새 모녀가 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실상 메모가 있기 때문에 유언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나눴는데, 나눠서 구광무 회장의 경영권을 이제 독점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없었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의를 하게 된, 딸들이 항의하게 된 딸이 그런. 항의하게 되고, 이 어머니는 우리 딸도 경영을 잘할 수 있는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아,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영권을 지금이라도 되돌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있는 그 거죠. 아들은 사실 26이 돼서 아들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로 사실 들어오고. 가족이긴 하지만, 사실 26이나 된 남자가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 버린 상황이라서, 이 딸들도 반감이 크고,
사실 어머니도 이 사실 아들보다는 딸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 지분하고 경영권 문제가 처음에 불거지게 된 게 딸들이 네. 뭐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그 뭐가 그렇죠. 생겼다는 그것도 이번에 있더라고요. 이제 뉴욕타임즈 보도에서 처음 나온 건데 이 구현경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돈인데 얼마나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은행에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보니 대출이 너무 많아서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알아보니 이 구강모 제가 오빠가 이 동생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상속세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욕타임즈가 이제 또 메일도 확인했어요. 서로 이제 가족들 사이 오간 메일을 이제 공개해서 확인했겠죠. 그랬더니 상속권 주장하지 말아달라. 이 빚은 내가 다 갚겠다라고 구강모 씨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아, 그 상속세를 내는 걸 원래는 이제 구강모 네. 회장이 내야 되는 상속세인데 네네. 이 딸들의 지분을 예. 그걸 담보로 잡혀서 예.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냈으니까 그렇죠. 사실 딸들이 낸 셈이 됐다. 그래서 이제 차명 자산 의혹도 거죠? 있고 굉장히 이게 사실 범법 소지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처음 의혹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 메일로 보면 근데 구강모 회장도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아 구강모 회장이 보낸 메일이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LG 쪽에 물어봤더니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만 하지 정확한 내용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네. 연락하셨어요? 네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그때. 그게 언제죠? 그 한 5년 정도 된 네, 2018년입니다. 2018년. 예. 그러면 그때에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가 지금 뒤집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그 이 놀라운 그 뒷이야기가 있었던 게 이 구본무 회장이 죽고 나니까 구강무의 아버지, 친아버지죠. 구본능 이제 딸은 계열분리를 했는데 구본능 씨가 열쇠공을 데리고 와서 이 금고를 털었다는 거예요. 그 집무실과 이 별장에 있는 금고를 털어가지고 이 뒤져봤더니 유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뭐 메모가 있으니까 이 메모가 사실상 유언장이라고 하면서 메모를 보여주면서 사실 이제 이 상속을 이렇게 마무리했다는 건데 뒤늦게 보니 이제 그 유언장 아니었다는 걸 새 모녀도 알게 되고 사실 지금은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초에 이제 그리고 그 문서 자체가 지금 이제 폐기돼서 남아있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를 보고 합의서를 쓴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안 봤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제 뭐 증거 공방 논쟁이 있지만 본 것은 사실일 것 같고요. 그 합의서 유언장이 아닌 유언장으로 속아서 합의를 했다라는 게 과연 효력이 있을 것인가가 지금 이제 쟁점이 되는 상황이죠. LG는 장자 상속 전통이 있는 거죠. 네네.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들이 아니니까 배제된 상황도 맞고 놀라운 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일찍 사고로 죽으니까 동생네 아들을 데려다 양자로 삼아서 그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장자 상속의 원칙이 확고했고요. 이번에 그 두 딸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아들이 아니라는 게 너무 죄책감을 느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역대 이제 4세 승계까지 이루어졌는데 계속해서 아들들에게만 장자에게만 물려주고 아들들만 지분을 쪼개가지고 새로 계열 분리라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LG는 인화 경영으로 유명하고 네네. 항상 그 1대에서 2대로 이렇게 상속을 할 때도 네. 형제들이 쫙 다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계열사를 일부 이렇게 또 그 계열 분리를 하기도 하고 네네. 계열사 경영권을 주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룹 전체 경영권은 장자 상속을 하지만 네네. 그래도 좀 이렇게 나눠서 가졌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름다운 이비열의 전통이다. 그리고 뭐 형제간 다툼이 없는 그런 뭐 허목한 그런 경영권을 뭐 넘겨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넘겨오면서 이제 뭐 아오홈이나 희성그룹, LG그룹, 뭐 LIG그룹, LX그룹 등등으로 계속 쪼개지면서 이제 사촌들이 나눠갖는 그러면서도 LG의 핵심은 이제 장자 상속만 하는 그런 이제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그냥 뭐 대충 이야기만 보면 아름답게 나눠갖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재계서열 2위에 국내 최대 두 번째 가는 그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건 흔히 또 오너라고 하지만 이 대기업이 오너가 있고 그걸 자식에게 뭐 이렇게 뭐 물려주면 넘겨받을 수 있다라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선진국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요. 그게 저 예전에 재벌 개혁 정책 많이 펼쳤잖아요. 사실 네네. 예전 뭐 아주 거슬러 올라가자면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네네. 여러 가지 김대중 정부부터 네네. 시작해서 뭐 문재인 정부까지도 네네. 쭉 해오고 재벌 개혁 주장하던 분들이 또 정책을 그렇죠? 직접 집행하기도 했는데 네. 그때 하던 얘기가 한 4대쯤 내려가면 재벌 문제 없어진다 그랬었거든요. 지분 희석되고 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왜 이게 영원히 상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 같으면 이제 상속세가 많으니까 상속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경영권을 방할 수 없게 되고 전문 경영의 체제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2000년 초반이나 소액주주 운동 한참 벌어지면서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면서 이제 재벌 총수 일가와 소액 주주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양상을 거치면서 당시 한참 했던 이야기들이 순환 출자 구조를 없애야 된다. A기업이 B기업에 투자하고 B기업이 C기업에 투자하고 C기업이 다시 A기업에 투자하면서 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 보장해주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걸 이제 깨야 된다라고 한참 이야기를 했었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공교롭게도 이런 지주회사 구조였던 거죠. 지주회사가 사실 경제 민주화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LG그룹의 경우를 보면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주회사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지주회사만 소유하면 그 밑에 딸려있는 그 기업들을 다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주회사의 지분만 이렇게 떼서 넘겨주면 경영권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LG가 사실 크게 뭐 삼성에 비해서 논란이 되진 않았지만 LG도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LG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뭐 사고파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그 지분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삼성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인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사실 이제 소액주주들 일부 이제 합병하는 기업의 주주들의 손해를 끼친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었는데 LG는 훨씬 그걸 좀 세련되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을 몰아주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고 이번에 구본무 회장이 구광무 회장이 이제 사세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친아버지 갖고 있었던 이제 희성그룹이랄까 희성전자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희성전자의 매출이 LG에서 발생한 매출이 4배 가까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분 가치가 뛰고 그 지분을 구광에 팔아가지고 그 판 지분으로 이제 주 LG 지분을 사들여가지고 경영권 넘겨받은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줄어들어 맞는데 오히려 지분이 더 늘어나거나 지주회사 과정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거치면서 적은 지분으로 더 탄탄하게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LG 그룹 해서 회장실이 있고 비서실이 있고 이제 그게 회사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죠. 비서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거기서 네. 막 그룹을 관리했는데 그걸 개혁한다고 만든 게 지주회사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회사 그러니까 LG라는 게 생기고 구조조정본부 같은 게 사실 기획조정실 같은 게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네네. 삼성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실체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없애라고 하니까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주회사는 법적 실체가 있는 조직이고 지주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지주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면서 지분평가 이익도 얻고 얻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지주회사 자체가 근데 재벌개혁 정책의 결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개혁하기 위해서. 순환출자를 없애고 지분을 갖는 만큼 소유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지주회사를 통한 수직적 지배구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적인 그런 굉장히 그 기업 집단, 굉장히 그 개인의 그 일개 한 가문의 어떤 그 그룹의 지배를 강화되는 그런 독특한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재벌 개혁하려고 도입한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들의 가족 경영을 영구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주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사실 이제 주주 가치 그렇게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주주 가치 또 주주 중심 경영이 오히려 제대로 감지가 되지 않았거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보듯이 총수 일가의 이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좀 더 가치를 몰아주는 합병 과정에서 좀 더 이렇게 총수 일가의 이익이 되는 쪽에 매출을 몰아주고 지분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장기적인 사업의 비전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는 그 기업에 몰아주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그 부분에 사실 한국 사회가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거나 반성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재벌개혁 얘기는 많이 하다가 요즘은 아주 잠잠해진 것 같아요. 떡볶이 먹으러 갈 때만 재벌들 등장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 보면 2018년 19년 거치면서 김상조 당시 이제 실장과 장하성 교수 등이 이제 합류를 해서 재벌개혁에 국내에서 가장 그 강성인 그 이론들을 펼쳤던 분들이 합류를 했는데 정작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그 개혁들을 만들지 못했죠. 가장 중요한 금산분리도 강행하지 못했고요. 결국 2018년을 지나면서 사실상 그 재벌개혁 재벌개혁 완전히 포기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뉴욕타임즈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시선이 또 한편으로는 네. 약간 조롱 섞인 시선 같기도 하면서 네네. 또 이거를 남녀개혁, 성대결 구도로 보면서 장자상속을 좀 비꼬는 것 같은데 제가 저기 LG 그룹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근데 장자 상속도 있지만 남자 상속인 것 같아요. 남자 형제들한테는 그래도 회사 하나씩 다 떼줬는데
LG그룹은 계속해서 장자에게만 물려줬지만 또 이제 쪼개가지고 아우엄이나 LIG나 LX나 나중에 GS 같은 것도 다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아들 중심으로 아들이 아니면 장자가 아니면 둘째 아들에게는 좀 더 작은 기업을 물려주고 또 다른 기업을 또 떼가지고 물려주고 사업 부분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떼서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이 기업의 경영권을 이렇게 아무리 창업자라고 해도 아들의 아들의 손자까지 이렇게 물려받아서 이렇게 지분을 서로 주고받는 그 과정은 외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낯설고 기이한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LG그룹 같은 회사가 지금쯤 되면은 네. 그러면은 가족 경영이 없어지고 주주들이 끌고 가는 회사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영입됐다가 실적에 따라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또 네. 계속하기도 하고 이런 회사가 될 줄 알았어요 미국 회사처럼 근데 마지막으로 전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국의 많은 재벌 기업들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을 많이 이제 벤치마킹을 하잖아요.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촌들의 그 후계자 그룹이 있는데 한 4-50명이 되죠. 그분들이 계속 경쟁을 하고 그 경영자 수업을 받으면서 계속 뭐 PT도 하고 뭐 서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은 남자들만 일단 남자로 태어나야 되고 무조건 큰아들만 이걸 물려받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행히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 사람의 경영 능력을 누가 검증할 것인가? 아들이란 이유로 이 거대 그룹 국내 두 번째 되는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회에 이걸 용인해도 되는가라는 문제식이 남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왕정이 더 경쟁력이 있었는가 지금의 다양한 정당이 경쟁하는 민주주의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뭐 이런 비교도 또 그리고 이 과정에 뒤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불법의 소지들도 많이 있는데 한국 사회가 그런 부분에 제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LG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딸들의 반란 네.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이정환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